자, 이어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255페이지 민속극과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민속극이다. 또는 뭐 전통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리 민속곡에 더 특성이 있을 수 있겠죠. 주로 이제 대중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극을 이제 민속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건강성이 있다, 축제성이 있다, 비판성이 있다, 민중성이 있다, 해악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대체로 우리나라 전통극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건강성, 건강한 어떤 이야기. 아무래도 이제 누군가를 또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뭘 갖고 있을 때,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상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 건강성이다. 이밖에 축제성,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밖에 비판성, 민중성, 해악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러면 민속곡의 어떤 종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자, 민속곡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측면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 탈춤이 있다든가, 그다음 뭐 인형극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뭐 그림자극이 있다든가. 일단 첫 문제는 주로 이제 탈춤을 중심으로 많이 나와요. 탈춤, 뭐 인형극, 뭐 그림자극.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저 민속곡이 하는 종류라 볼 수 있겠습니다. 탈춤과 관련해서 하나 얘기한다면, 탈이 의미하는 게 뭘까? 탈춤에서 탈의 의미는 인물의 전형성을 의미한다. 인물에 있어서의 어떤 전형성. 이것을 우리가 탈로 얘기할 수 있죠. 뭐 양반 탈을 쓰면 뭐가 되죠? 양반이 되죠. 내가 만약에 공주 탈을 쓰면 뭐가 되겠어요? 내가 공주 탈이 되는 것이고. 대감 탈을 쓰면 내가 대감이 되는 것이고, 알겠지? 내가 상놈의 탈을 쓰면 상놈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인물의 전형성을 이해한다. 이 이전에 그 탈춤의 어떤 기원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게 되면, 탈춤의 기원은 가면극에서 왔어요. 가면극. 그래, 단순하게 얼굴을 가리는 장면에서 보면 용기가 나죠. 내 얼굴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가려지면 뭔가 용기가 생기잖아, 그렇지? 그런 점에서 가면극에서 탈춤이 기원됐다가 점점점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가면에다가 인물의 어떤 성격을 부여하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것이 탈춤으로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인물의 전형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탈춤에서 또 하나 우리가 탈춤에 있어서 웃음을 획득하는 경로. 탈춤에서 이제 웃음을 획득하는 경로는 대체적으로 인물들의 재담 구조를 통해서, 인물들의 재담 구조를 통해서 웃음을 획득하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들의 재담 구조는 어떻게 될까? 절차비 뭐가 있을까요, 다 같이? 양반들의 등장. 특히 탈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탈춤이 이제 봉산 탈춤인데, 봉산 탈춤을 통해서 한번 제시해 보면, 첫 번째는 양반들이 등장한다. 그때 그 양반들에 대해서 말뚝이라는 애가 있는데 조롱하게 된다. 조롱하게 되면 양반들이 가만히 있어 없어?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래서 뭐 하게 된다, 다 같이? 호통치겠지. 호통친다. 그 다음에 뭐 할까? 말뚝이가 그대로 죽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말을 그렇게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면서 변명하게 된다. 자, 이게 변명하면 우리가 다 듣는 입장에서 보면 저게 변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터무니없는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통해서 변명하게 돼. 하지만 그 변명을 양반들은 뭐야?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때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렇지? 안심하게 돼. 알겠습니까? 안심. 이때 이제 뭐가 터져나오는 거야? 그걸 지켜보고 있던 많은 관객들에서 웃음이 드러나는 거지. 긴장됐다가, 야, 저거 이렇게 양반을 갖다 능멸하게도, 양반에게 저렇게 거짓말을 구하고도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항상 뭐 긴장이 고조되겠지. 그런데 그 순간에 양반들이, 어허, 그런 말이었다네! 라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럴 때 무엇을 갖다 자아낸다? 웃음을 자아내면서, 아이고, 저 어리석은 양반놈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재담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유발한다는 점? 웃음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런 탈춤들은 조선 후기에 와서 많이
발전하게 돼요. 뭐 특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농촌 탈주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농촌 탈주이 있었고, 그 당시에 상업주의 발달로 상업도시에서 형성되는 그런 도시 탈춤이 있었다. 이 봉산 탈춤 같은 경우가 바로 어떤 도시 탈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춤의 유형이라 다 써놓는다면, 뭐 요즘에 와서는 그렇게 시험이 많이 출제되지 않지만은 군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이것도 알아두기 좋아요. 다음 중에서 제시된 탈춤 가운데 농촌 탈춤이 아닌 것은 뭐 도시 탈춤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 당시에 또 탈춤으로서 농촌 탈춤. 농촌 탈춤의 가장 대표 것이 강릉 가명놀이. 강릉 가명놀이다. 또는 우리가 북청, 우리가 옛날에 북청 물장수 많이 들어봤죠? 북청 사자놀이. 자, 이런 강릉 가명놀이랄지 북청 사자놀이는 대체적으로 자연 발생적인 농촌 탈춤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제 도시 탈춤이죠. 도시지역에서 나타난 탈춤. 자, 이것은 주로 상업도시를 중심으로, 무슨 도시? 상업지역. 뭐 상업, 그 당시에는 뭐 도시가 없었겠지만, 상업지역. 상업이 크게 발달된 지역에서 목적성을 갖고, 옛날에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을 끌어모아야 할 거 아니야. 알겠지? 그렇다면 뭐야. 뭔가 공연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공연들을 많이 했죠. 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봉산지역. 봉산 탈춤입니다. 또는 뭐 양주 별사대 노래다. 통영 오광대 놀이다. 동네 야유다. 야유라는 것은 들놀이야, 들놀이. 그래서 지금도 들놀이 간다고 할 때 뭐라고 한다? 야유에 간다 그러죠? 야유에 간다. 근데 동네 야유. 들놀이다. 자, 이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도시 탈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식으로 좀 알고 있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대체적으로 그 뒤쪽에 가면 장르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해놓고 있다고 했죠. 거기 보면 탈춤에 대해서 나올 거단 말이죠. 그래서 봉사 탈춤이랄지 양주 별사대 노래랄지 통영 오강대 노래랄지 동네 야유 이런 것도 대체적으로 다 뭐에 해당된다? 탈춤, 도시 탈춤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탈춤을 단순하게 탈춤이라고만 하지 않고 탈을 쓰고 하는 춤을 탈춤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하지? 이렇게 별산대 놀이다, 오강대 놀이다, 야유라고 한다. 이게 다 야유, 오강대, 별산대 이것이 다 탈춤의 2층들이다. 이렇게 생각해두면 됩니다. 알겠죠? 탈춤의 뭐다라는 점? 2층들. 이렇게 잘하더니 그래서 양주 별산대 놀이, 봉산 탈춤, 통영 오강대 놀이, 동네 야유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재단 구조, 양반들의 그런 웃음을 획득하는 그런 양반들을 능멸하는 그런 말뚝이의 그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결국 웃음을 갖다가 일으키게 되는데 그 재단 구조를 한번 직접 작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자, 말뚝이 나오죠? 번거질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국거리 장단에 맞춰 양반 삼형제를 갖다 인도하여 등장한다. 양반 삼형제. 자, 그러죠? 번거질. 번거질이란 말 동그라미. 번거질. 번거질은 결국 말뚝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단어죠. 하인. 하인들이 주로 번거질 썼어요. 번거질. 자, 그러면서 또한 채찍을 들었지. 그러니까 말뚝이는 어떤 하인이다? 말을 부리는 하인. 마부다, 마부. 마부 하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말뚝의 신분을 갖다 알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뭐에 다치? 번거질. 번거질 쓰고 뭘 들었다? 채찍을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말뚝이가 마부하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국거리 장단에 맞춰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한다. 양반 삼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춰 점잖은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한다. 양반 삼형제. 맏이는 샌님,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입니다. 새님과 서방님은 흰 창호수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회자에 복권을 썼다. 새님과 서방님은 언청이, 언청이 밑줄자. 원래 그 양반들을 묘사할 때는 아주 준수한 그런 모습으로 많이 묘사하게 되는데, 언청이라고 하는 것은 양반의 그런 어떤 평균적인, 또 양반을 다른 작품에서 그렸던 것 같이 준수한 용모를 갖고 있는 존재로 그리지 않았지. 그런 점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해서 양반의 희화화, 시작. 희화화, 인물의 희화화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죠.
인물의 희화화. 어떤 대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우스꽝스러운 사람을 만드는 거지. 가끔 우리가 그 흥부전 같은 데서 보더라도 놀부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준엄하고 준수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 잘 그리지 않지. 꼭 뭔가 얼굴에다가 뭔가 뭐 점 하나를 붙이고 나온다든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우스꽝스러운 뭔가 한 곳을 빈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그 대상에서 대하기가 좀 쉬울 거 아니겠어요. 막 그런 점에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샌님과 소방님보다 같이 언청이고. 자, 그러면 뭘 들었습니까? 서방님은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다. 부채와 장죽을 든 모습은 원래 양반의 본래의 모습이죠. 장죽을 들고. 도리님은 입이 삐뚤다. 입이 삐뚤었다는 것도 이것도 결국 양반을 희화시킨 거죠. 희화했다. 본래의 모습 아니죠. 부채만 가졌다. 도리님은 일절 대산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려 방정맞게 군다. 있어 없어요? 자, 이렇게 면상을 다 때린다고 하는 것. 뭔가 좀 근엄한 어떤 자세는 아니지. 그런 점에서 양반들의 모습을 뭐 했다는 점? 희화화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물들에 대한 희화를 통해서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측면을 잘, 그려냈던 그런 소설 가운데 하나가 최만식이 있다. 뭐가 있다? 최만식. 최만식도 인물에 대한 희화라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인물의 희화화. 알겠죠? 잘 정리해도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뚝이 삼형제 이렇게 해서 말뚝의 인도에 따라서 양반 삼형제가 뭐였다?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자 이제 말뚝이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자, 그다음 뭐가 나온다고 했어? 재담 구조. 구조라는 것은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서 하나의 구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일 처음에 양반들이 등장하고 그다음 뭐 했다고 해서 말뚝이가 조롱한다고 했잖아. 이제 말뚝의 조롱이 나옵니다. 자, 가운데쯤에 나와서 수위라는 말은 뭐냐? 가끔 보면 옛날에 그런 어떤 소위 마당극 같은 데서 보면 북을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렇게 탕탕 치고 나오다가 발로 딱 한다든지 손으로 탁 하면 멈추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내용으로 전환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수위의 기능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해둬. 수위의 기능은 관객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새로운 재담의 시작, 또 춤에서 대사로 전환. 그렇게 물어서 극적 그런 어떤 전환에 그런 어떤 소위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수위다. 그래서 수위의 효과와 관련이 없는 것은, 수위의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은, 뭐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양반 나오시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낸, 여러분 생각해 봐봐. 야당도 지내고, 뭐 여당도 지내고, 막 이렇게 막 사람한테 지주 없이 왔다 갔다,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이것은 같이 될 수가 없잖아. 그렇지? 뭐 노론도 되고 뭐 소론도 된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엉뚱하고도 정말 비상식적인 말들이지. 이런 말을 통해서 뭐라고 해서 상대방을 뭐라고 해서 조롱하고 있죠,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개도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다 말이야. 비하에 그 배알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정성 유판서를 다 지낸 뒤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라고 했죠. 그런 계산을 그러면서 계절 영양자의 계달의 초반이라는 반자서는 양반이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벼슬살이도 제대로 지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다. 엉뚱한 말을 통해서, 아셨습니까? 엉뚱한 말을 통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벼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양반의 양자와 반의 반자는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다리 소반의 반자에다가 그다음에 개잘량의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말을 쓴다 쓰겠죠. 이거는 뭐냐면 말장난하고 있는 거야. 결국 양반에 있어서 한자적인 뜻풀이를 하는데 잘못 들고 있죠. 거기다 뭐라고 하고 있어?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개잘량의 양자. 개라는 거 아니겠어요? 개잘량의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서는 양반이 나온다 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일종의 언어유희라고 그래. 시작. 언어유희 말장난이다. 말장난을 통해서 뭐하고 있다는 점? 말뚝이가 양반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다. 그렇다 써놔요. 언어 유의 말장난. 개잘랭이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서는 양반이 나온다. 그래야서. 자, 그러니까 양반들도 아무리 멍청하더라도 이 말은 알아볼라. 알겠지? 그래서 양반이 호통합니다. 야, 이놈 뭐야? 하면 호통했죠. 그러자 말뚝이가 뭐라고 했어?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물어봐서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서 유판서 다 지내고 퇴로제사로 계신 이생원 내 삼형제분이 나오시나 그리하여서 분명히 앞에서는 그걸 지낸 양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그렇게 또 하고 있잖아. 거짓말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지? 녹취록 까보자. 그렇게 해보면 꼼짝 걸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 양반들이 이생원이라네 라고 하니까 안심하죠. 그렇죠?
그 말에 속아 넘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재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첫 번째, 양반들이 등장했죠. 그러자 첫 번째 말뚝이가 뭐 한다? 다치? 조롱하죠. 그러자 양반이 뭐 한다? 다치? 호통하죠. 그러자 말뚝이가 변명하죠. 마지막이 뭐다? 양반들의 안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양반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갈 때 그걸 지켜봤던 많은 관객들이 쾌재를 불러일으키면서 그 양반들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떻게 돼? 지적하면서 비판하면서 웃음을 웃겠죠. 이때 카타르시스가 생기는 거야. 대체로 보면 그 당시에 마냥 억눌르기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 그런 어떤 정치자들은 뭐 했다? 숨통을 열어주는 공간을 갖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탈춤을 통해서 약간의 그런 소위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은 허용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 속에 하를 담아놓지 않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때 이제 쾌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재단 구조. 그렇다면 만약에 양반들의 안심이 나왔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 것이냐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되겠어? 뭐가 나와야 되겠어? 이미 양반들을 등장시켜놓고, 결국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 그렇다면 양반이 이미 등장했으니까 양반이 퇴장하는 일은 없어. 알겠습니까? 그럼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뭘까? 또다시 말뚝이의 조롱이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지 가운데 다음 중에서 이렇게 양반들의 등장과 더불어서 말뚝이의 대사, 마지막 양반들의 안심까지 써놓은 상태에서 그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그러면 대충 말뚝이의 조롱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또 뭐가 있어? 양반들의 호통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내용은 말뚝이의 또 변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은 양반들의 안심이겠지.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이어질 내용은 뭐겠어? 다시 말뚝이의 조롱 나온다.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런 가운데 이와 같이 웃음을 끌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춤과 관련, 특히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봉산 탈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말뚝이가 바로 뭐냐면 양반에 굴하지 않는 할 말을 하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말뚝이를 전형적인 양반에 굴하지 않는 지배계층에 굴하지 않는 전형적인 어떤 의지가 있는 그런 서민 유형으로서 결국 전형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말뚝이는 전형적인 서민 유형이다. 아십니까? 뭐에 굴하지 않는? 양반에 굴하지 않는 전형적인 서민형을 갖고 있는 게 말뚝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 내용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 하나 본다면 인형극. 인형극은 인형을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형극 하나 있다면 꼭두각시. 꼭두각시 노름. 알겠지? 꼭두각시 노름이 대표적인 인형극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꼭두각시 노름. 꼭두각시 노름에는 뭐가 나오냐면 홍동지라는 인물도 나오고 박첨지라는 인물도 나와요. 그래서 가끔은 홍동지 노름이다. 박청지 노름이다라고 말하기도 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형극. 우리나라 대표인 꼭두각시 노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남사당 패들은 이 꼭두각시 노름을 뭐라고 말하기도 했냐면 덜미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덜미. 덜미 놀아보세. 그러면 꼭두각시 노름을 말하는 것이었다. 덜미 놀아보세. 자, 홍동지 노름 또는 박첨지 노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다? 꼭두각시 노름. 지금은 그런 시에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더러 지역적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다음 중에서 전통국의 종류가 다른 것은 알겠지? 뭐가 다른 것? 전통국의 종류가 다른 것은 1번 양주 별산대 놀이, 2번 동네 야유, 3번 통영 오강대 놀이, 4번 그다음에 홍동지 노름. 몇 번입니까? 홍동지 노름이지. 홍동지 노름이나 박첨지 노름 그림, 그러니까 이게 인형극이지. 예, 탈춤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옛날에 참 문제가 좀 썰렁했죠. 지역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어떤 상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다. 요즘은 작품이 주어지고 작품이 분석 중심으로 감상 중심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지만 혹시 또 알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훅 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됐습니까? 특히 우리 탈춤을 뭐라고 얘기한다? 별산대 놀이다. 오강대 놀이다. 야유라고 하기도 한다는 점 알겠지? 그런 점에서 홍동지 노름, 박첨지 노름과 헷갈리면 되는데 안 돼. 그것들은 무슨 극? 인형극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자극이라는 거에서 그림자극. 그림자극은 주로 이제 불교 홍포 목적으로 불교 홍포 목적으로 불교 홍포 목적으로 주로 이제 어디에서 얘기하면 주로 저 사찰등에서 사찰등에서 주로 행해졌던 것이 그림자극이다. 불교 홍포 목적으로 주로 사찰등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무슨 극? 시작. 그림
자극이다 할 수 있죠. 아무래도 그 사찰에 보면 상당히 뭐 대웅전이랄지 이런 소위 그런 데는 문이 크잖아. 문이 아주 길고 높고 크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것다가 이제 이렇게 불을 비춰서 하게 되면 그림자 가기에 상당히 적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그림자가 주로 불교 홍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하나 이게 257페이지. 257페이지 날개단. 257페이지. 257페이지에 날개단에 보면 민속국의 특징이 있어 없어? 있지. 그 날개단에 밑줄자 그거 다 별 세 개 정도 해놓고 가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민속국의 특징 부분에 별 세 개 해놓고 좀 기억을 해두는 것도 좋겠지 않느냐. 첫 번째 민중성. 민중성이 있다는 거죠. 농민, 이속, 상인 등이 줄긴 민중의 것이었다는 점. 양반은 공연자가 될 수도 없었으며 향유의 주체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판성.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점을 희화하고 비판했다는 점. 골계성. 강한 희극성과 골계성을 갖고 있다는 점. 축제성. 연행을 통해서 등장인물과 관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그 소위 서양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렇게 관객과 서로 배우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관객의 참여가 상당히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 거래요. 또 때에 따라서는 관객 속에서 배우가 나올 때 있어 없어요? 있죠. 관객 속에 같이 앉아있다가 막 분위기를 갖다 띄우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배우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또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축제성이 있다는 것. 자, 하나의 그건 대체로 여러 과정으로 이어서 우리나라 전통국이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그런 소위 그 구분은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맥과장으로 이루어졌다. 보통 우리가 서양 것 같은 경우는 막과장으로 이루어졌지. 근데 우리는 과장으로 표시한다. 알겠지?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은 거의 뭐다 같이 독립적이야. 그래서 거기다 써놔. 독립적이다. 각 과정은 각각 독립적이라는 것은 각 사건 속에 결국 동일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각 사건 속에 동일인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독립적이다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무슨 구성 방식이라고 하냐면 옴니버섯이. 옴니버섯이 구성이다. 옴니버섯이 구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국은 옴니버섯이 구성이라면 서양국 같은 경우는 각각의 사건 속에 동일인물이 연루된다는 점에서 피카레스크 구성이다. 그래서 서양국이 피카레스크라면 우리는 뭐라고 하지? 옴니버스 형태를 취한다. 옴니버스와 피카레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각 사건 속에 동일인물이 연루되느냐 연루되지 않느냐. 알겠지? 연루되지 않으면 그만큼 독립성이 강하잖아. 그게 바로 옴니버스라면 피카레스는 동일인물이 연루된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피카레스. 그래서 일종의 연작이지. 알겠습니까? 연작 형태가 주로 피카레스식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다음에 여섯 번째 있어서의 배우의 대사는 고정되어 있으나 즉흥적인 한마디로 애드리브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즉흥적인 부연 창작도 가능하다. 특히 극중 인물이 관중을 대화의 상대로 끌어들이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대화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농촌에 가서 만약에 극을 했다면 농촌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네, 관객이 될 수 있잖아. 어촌에 가면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관객이 될 수 있고 또는 겨울 또는 여름 봄에 따라서 뭡니까? 멘트가 달라야 되겠지. 그런 점에서 다소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국의 특징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전통국. 특히 전통국 가운데 가장 심히 잘나는 게 뭐다는 점? 탈춤입니다. 탈춤에서 탈이 갖는 의미는 뭐여야 되나지? 인물의 전형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말뚝이는 바로 양반에 굴하지 않는 전형적인 선민의 유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말뚝의 그 탈, 탈이 갖는 그 의미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통국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좀 마무리하고요. 자, 뒤로 넘기면 이제 258페이지 보면 한문학, 특히 그것도 한시. 이 한시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고대 문학 시기부터 시작해서 결국 쭉 뭐 고려시대에도 그다음에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게 뭐다 하는 점 한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시는 대체적으로 형식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한시의 형태는 다섯 자씩 몇 구로 이루어진 다섯 자씩 네 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원 절구라고 그래. 다섯 자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씩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힘드네 그러죠?
다그리라 하기 힘들어 했더니. 자, 이렇게 해서 내 꼴이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원절구라고 한다. 됐습니까? 한시 같은 경우는 아분법이라고 있어서 운율을 맞춰서 운율.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오원절구는 입구 있죠? 입구와 삭구의 끝에 아분법으로 맞췄다. 즉, 대체적으로 모음이랄지 그런 자음을 통해서 그 음을 맞췄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아분법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오원절구는 몇 구와 몇 구를 맞췄다? 입구와 사코에 맞췄다. 이것이 배가 되면 뭐가 되겠어? 여기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가면 넷째 뭐가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배가 됐지? 오원절구에 배가 됐잖아. 이것을 오원율시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했지? 오원율시, 배율시에서 오원절구 또는 오원 율시가 있다. 오원율시에서는 대체적으로 2, 4, 6, 8, 2, 4, 6, 8에 아부를 맞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7원절구는 뭐겠어? 7원절구는 7자씩 네 줄로 돼 있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 것을 7원절구. 7원절구는 대체적으로 운을 어떻게 맞췄느냐? 1구, 그 다음에 2구. 사코에 맞췄다. 읽고 읽고 사코 시작. 읽고 읽고 사코에 맞췄다.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7원 율시도 있을 거야. 7원 절구라면 7원 절구라면 7원 율시 있죠. 거기도 이것이 몇 개거든.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가 됐을 때 7원 율시라고 한다. 7원 율시는 아부는 어떻게 맞췄을까? 읽고 읽고 사코 읽고 팔코에 맞췄다. 됐어요? 다시 한번 5원 절구는 입구와 삭구에 7원 절구는 1구, 2구, 4구에 맞췄고 율시는 거기다 뒤에 따라서 6, 8 더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붙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시는 뭐 전반적으로 상황과 정서로 이어졌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현대시나 마찬가지로 앞에가 뭐가 다음에 대체적으로 상황이 있고 뒤는 뭘로 얘기되는지 정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것이 대체로 한시의 내용상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상의 어떤 전개 방식은 주로 성경 후정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주요 한시 몇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여수장 우중문시라는 작품이 있어 없어요? 있지?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할 수 있죠. 대체로 이제 우리 당태종 있죠? 당태종. 당태종 이전에 지어진 작품. 당태종 이전에 지은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고시라고 그래. 특별히 뭐라고 나왔지? 고시. 알겠지? 고시. 고시라고 하고 그 이후에 지은 시를 근체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원고시. 크게 관심 가질 건 없어요. 원고시가 뭐야? 할 것 없이 대체로 그 이전에 지어진 시를 고시라고 한다. 네. 오래된 시다. 아마도 그렇게 얘기가 되죠. 고구려 때 을지문덕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장 우중문시. 다섯 자씩 되어 있죠? 다섯 자씩 몇 고로 되어 있어요? 네 꼴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원 절구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것은 그 이전에 지어진 작품이다 해서 그냥 원 고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 보면 입구와 삭구에 뭐가 있어요? 모음이 붙어 있죠. 모음을 보면 그 끝에가 묘산궁진 리 들어가 있죠. 리. 리에서 모음이 이죠. 이 끝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지족원운지 해서 이 들어가 있지. 에? 그러니까 뭐야?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입구와 삭구에 같은 모음으로 마무리 졌다는 얘기지. 예. 그런 거지. 나중에 규칙이야, 이게.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 됐나요? 물론, 그에 따라서는 뭐, 이것도 있죠. 입구 봐봐, 입구. 최치원의 작품. 자, 제가야산 독서당 같은 경우는 7원절구죠. 7원절구죠? 7원절구인데, 7원절구인데 몇 구에 맞추나 보세요. 1구, 2구, 4구에 맞추죠. 보통 이제 모음을 보는데, 보면 만에서 아 들어가 있지. 아나도 니은 들어가 있죠. 니은. 받침 니은. 그 다음에, 인어 남분 지척 간에 간 들어가 있지. 또 안 들어가 있잖아. 또 마지막에 산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운을 맞췄으면 알 수 있다. 따라서 7원 절구는 1구 2구 4구에 맞췄고 5원 절구는 2구와 4구에 맞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심해 잘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야에선 독서당 있죠. 최천의 작품. 자, 거기다 동그라미. 최천은 우리나라의 뭐 최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 유학파죠. 당나라 유학을 가져온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뭔가 좀 세상에 큰 나라 가서 보고 들고 왔으니 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랄지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을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막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예, 조정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아 이렇게 좀 뭐 좀 뭐 시비를 걸고 예? 잘못됨이 있고 뭔가 좀 시끄럽고 하는 세상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지.
그래서 제의 가야산, 가야산의 최촌이 머물고 있을 때 이 시를 썼다고 그래. 제의 가야산 독서당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누구의 작품? 최치원의 작품. 한번 볼까? 자, 일곱 자씩 네 꼴로 되어 있죠? 7원 절과 됩니다. 첩첩. 일단 현대역으로 할게. 여러분들은, 한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현대역을 붙일 때도 있어. 물론 수능시험에서는 반드시 붙여주는데, 뭐 공무원시험에서는 이따금 뭘 해주는 않을 때가 있어. 현대역을 해주지 않고 그냥 한시만 제시할 때 있는데 거의 7, 80%는 그 옆에 현대역을 해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대역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이 겹겹 봉우리 올리니. 이 칠원절구를 갖다 읽을 때는 대체적으로 뭘 읽으면 되냐면 대체적으로 사, 사, 그렇지? 사, 삼으로 읽으면 돼. 알겠습니까? 회사 사, 삼. 그래서 광문 접속 후중만. 알겠지? 광문 접속 후중만.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요? 이해됐나요? 그거. 대체 오원절구 같은 경우는 2, 3을 읽으면 돼. 신체 구천문. 신체 구천문이 아니라 신체 구천문. 묘산 궁전이 전승 공기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된다. 7원절구는 4, 3으로 읽고, 대체적으로 오원절구는 대체적으로 2, 3 형태로 읽으면 된다. 또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일단, 첩첩바위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려 겹겹 봉우리 올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우라. 늘 시비하는 소리, 이제 시비 동그라미, 시비. 늘 시비하는 소리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갖다가 둘러버렸다네. 라고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체로 볼까요? 일단 시비하는 소리가 들릴세라. 온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렀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때 물의 동그라미, 물. 자, 대체로 시비하는 소리 들릴까봐 내가 기가하고 있는 산, 주변에다 뭘로 들었다? 물로 들렸다고 하죠. 물소리, 흐르는 소리 때문에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겠지. 그래서 이 물이 갖는 의미 또는 물이 갖는 어떤 기능은 뭘까? 바로 시적화자가 지금 뭐하고 있지? 세상과 멀어져서 지금 산 속에 기가하고 있지? 은둔하고 있지?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은둔이 되기 위해서 산 주변에 뭘 둘렀다? 물을 둘렀으니까 이 물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시적화자의 은둔적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지. 아십니까? 알겠죠? 시적화자의 은둔적 삶을, 은둔적 삶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매개체로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한 문제만 내라. 그러면 뭘 물어볼까? 아마 물을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돼. 시적화자의 은둔적 삶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매개체로서 쓰였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거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 또는 데이터는 최초의 작품 259페이지. 최초의 추야 우중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추야 우중. 밤은 밤인데, 밤은 밤인데 어떤 밤인지 추야지, 가을밤. 가을밤에 우중이니까 비가 내리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비가 내리는 것, 또는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 외로움이잖아. 그지? 고독이잖아. 뭐 그런 점에서 대체적으로 이 가을 밤이라고 하는 것과 비는 대체적으로 시적 화자로 하여금 외로움을 갖다 불러일으키는 어떤 매개체로서 이해될 수도 있겠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그 밑에 봅시다. 자, 가을 밤에 괴로운 시를 읊나니, 추풍유고음하니, 새로 소지음이라. 알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자, 추풍유고음이니. 이때 특별히 특별히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중에 하나가 추풍유 고음이라 할 때 유자입니다. 유자. 알겠지? 유자. 이 오직 유자. 이거는 크게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을바람에 그냥 괴로운 시를 읊나니. 있잖아. 그 옆에 해석하지 않았지? 오직 괴로운 시를 갖다 읊나니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냥 오직 유자인데 그냥 해석하지 않았지. 혹시 시험문제 가운데 추풍유 고음하니 해서 특별히 해석하지 않아도 될 걸 찾아라 그러면 다 같이 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새로 소지음이라. 세상 가운데 소지음. 나의 소리를 갖다가 아는 자, 들어줄 자가 적구나.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결국 최천이가 지금 당나라에 유학하고 있으니까 내가 고향을 갖다 그리우는 나의 마음을 거기에 이방인의 그런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냐고. 막 그런 점에서 세상에 나를 알아주니 적구나. 이때 지음. 지음과 관련된 말, 지기지우. 시작. 지기지우. 자기를 알아주는 법. 자기를 알아주는 법. 그래서 이 지음과 관련된 사자성어는 지기지우가 있고요.
배가 절연이라는 말이 있어. 배가 절연. 그래서 관련된 한자성어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기지우, 그다음 뭐가 있다 시작. 배가 절연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기지우는 뭘까 다 같이? 자기를 알아주는 벗이고, 배가 절연 역시 자기를 알아주는 벗을 가르치죠. 옛날에 배가라는 사람 있었지? 배가는 검은 고를 잘 뜯었어요. 자, 그 검은 고를 뜯을 때마다 그 종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배가의 마음을 잘 알아줬다고 그래. 아, 당신은 지금 기쁘군요. 당신은 지금 슬프군요. 이렇게 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알아줬다고 그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종자이가 죽게 됐어요. 그러자 배가는 더 이상 자기의 노래를, 자기의 연주를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 해서 결국 검은 고의 줄을 끊었다고 그래. 배가 절에는 거기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배가 절에는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는 벗을 얘기할 때 배가 절연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이해됐나요? 자, 자기를 알아주는 법 뭐다 시작. 배가 절연, 그 대목을 기억할 필요겠죠. 자, 그런 가운데 창의 삼경호, 창밖에 삼경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를 가르치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한밤중이야. 한밤중. 예, 창밖을 보니 한밤중에 뭐가 내리고 있어? 비가 내리고 있어. 이때 비가 갖는 것은 시적 화자라. 이건 뭘 불러일으킨다? 외로움. 더 나아가서 왜 외로울까? 내가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등전 말리시면 벌써 내 마음은 어디로 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내 고향으로 달려간다는 얘기지. 이때 말리란 말은 뭐냐면 그만큼 고향에 가고 싶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리라고 했다. 알겠죠? 만약에 시에서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는 정서적 깊이를 얘기한다. 뭘 말한다? 정서적 깊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의 깊이를 말리로 얘기하는. 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간절함이 있는 거지. 아, 그렇잖아. 여러분들 지금 뭐 집이 간절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집이 있으니까 간절하지 않지.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유학을 와서 여기서 지금 한국에 유학 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떨어진 만큼 그 간절함 더 깊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말리심은 고향에 대한 간절한 깊이를 말리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기 됐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고향에 대한 간절함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관련된 한자성어는 수구초심. 시작. 수구초심.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림, 수구초심.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어? 시험에 이 부분을 제시해놓고 이 작품과 관련된 한자성어가 아닌 것을 알겠지? 특히 지음과 관련해서는 배가 절연이 언급될 것이고, 정체적으로 볼 때 말리심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림이니까 수구, 초심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옆에 주제에 수구, 초심이라는 한자성어를 써놨습니다. 그렇죠? 여우가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머리를 돌리고 죽는다는 데서 나온 말 수구, 초심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 여러분들 교재 시험이 잘 나왔던 것이 260페이지. 260페이지 보니까 정지사항에 뭐가 나온다 했지? 송인이 나온다. 이 송인 말 그대로 님을 보낸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학 선배 가운데 이름이 송인이 있었는데 뭐 학교 선생 지금은 지금도 뭐 학교 다니고 있겠죠. 국어 선생님으로서 이 송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정지사항에 뭐라고 했다 했지? 송인입니다. 자, 이거는 뭐 해야 되지? 일곱 자씩 네꼬로 되어 있죠? 일곱 자씩 네꼬로 되어 있으면 칠원절구. 칠원절구면서, 칠원절구는 대체로 맥구와 맥구, 맥구에 을을 맞춘다? 일구, 이구, 사구에. 그래서 보면 초색다에서 다, 아. 동비가라에서 가, 아. 그 다음에 총노파에서 아. 맞췄지? 이렇게 일구, 사구, 일구, 이구, 사구에 모음, 아로서 맞췄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 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비개인 강둑에 풀빛은 더욱 푸른데 남포에서 님보내니 노래만 후슬퍼라. 대동강물은 어느 날 다 말까, 다 할 것인가? 다 마를 것인가? 해마다 이별놈을 보태는 것을. 있죠? 여기에 쓰인 일단 수사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 뭘까요? 원래는 해마다 이별놈을 보태는 것을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사구가 삼구의 자리에 와야 돼.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죠? 해마다 이별놈을 보태기 때문에 대동강물이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도치법이 적용됐다는 점. 그리고 아무리 운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어찌 그것이 말을 대동강을 말하지 않게 할 수 있겠냐고. 그냥 그래요. 과장법. 시작. 과장법. 과장법과 도치법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님보내는 데 있어서의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 이게 정지상의 송이라는 작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과거에 경기도 지방지에서 언급된 것 가운데 우월 장제 초색다. 우월 장제 초색대 아니 라고 했죠. 그때 우헐 헐자 기억해도 이 헐자가 겔헐자야. 겔헐.
무슨 헐? 겔헐. 그래서 우월의 미추천과 우월의 의미로서 알마증에서 뭐냐 나온 적이 있는데 우월은 비가 그치고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비가 갯다는 말은 비가 그쳤다는 얘기지. 에? 비가 내리고 아니야. 비가 그치고. 비가 그치니까 더욱더 풀빛이 더 파랗게 선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월장제 초색다니.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때 우월이 뭐라고요? 비 내리고가 아니라 시작. 비 그치고라는 뜻. 헐자가 쉴 헐자라는 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월 장제 초색다니. 비개인 강둑에 불빛은 더욱 푸른데. 송구남포 동비가라. 님보대는 남포에서 님보대니 노래만 구슬프라. 대동강. 이 대동강이 동안 이 대동강의 역할은 뭘까? 대동강은 바로 이별의 공간적 배경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여러분들 배웠던 중에 하나가 서경별곡, 고려소교 서경별곡 이야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고려소교 서경별곡 이야기한 적이 있지. 그때 서경별곡에 뭐가 나와요? 대동강 나오지. 그 대동강과 공간적 배경이 같고 더 나와서 기능도 같아. 이별의 공간적 배경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강물은 어느 날 다 할 것인가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송인이라는 작품 뭐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슨 법이 들어가 있다는 점? 도치법과 과장법이 들어가 있고 한 문제만 내려가면 대동강을 갖다 물어볼 거고 대동강은 그 기능이 이별의 공간적 배경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헐 할 때 헐자가 겔헐자. 그래서 비가 그치고로 이해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하나 더 가고요. 사리화 이재원에 뭐가 있다 시작. 사리화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죠? 이 사리화는 모래사자죠. 사막사자. 사막화된 마을의 꽃이다. 그럼 사막화된 마을, 사막마을, 사막화된 마을의 꽃은 뭘 수밖에 없지?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들 수밖에 없겠지. 그렇다면 이 사리화는 뭘 의미하느냐? 도탄지고에 빠져있는 백성을 기획하는 거야. 알겠지? 도탄지고에 빠져있는 백성을 사리화로 제시하고 있다. 자, 참새야, 어디서 오며 낳느냐? 그래서 황자 가방 레겁이 있죠? 황자 가방 레겁이 몇 골로 되어 있어? 일곱 자씩. 몇 골로 되어 있지? 칠원절구. 칠원절구는 일구, 이구, 사구에 운을 맞췄다. 대체로 몸을 맞췄죠? 중간에 보니까 이, 예? 비에서 이, 지에서 이, 위에서 이, 되겠죠? 끝에 이로 맞췄다. 이게 일종의 아분법이라고 그래? 아분법.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참새야 어디 오며감이 나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늙은 호라비 홀로 갈고 맺는데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앴다니. 나왔지? 그때 참새 동원함이 참새. 참새는 긍정적 부정적? 참새는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농부는 늙은 여기 호라비 나왔지? 그럼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그래서 서로 보면 힘없는 백성을 늙은 호라비라고 했고 그걸 핍박하는 존재를 참새로 얘기한 거야. 알겠죠? 따라서 이 작품 역시 일반적으로 가혹한 수탈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 볼 수 있죠. 관련된 한자성으로 얘기한다면 가렴주구 시작. 가렴주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내용들이 더러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261페이지에 황현의 작품 절명시. 이거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황현의 절명시. 이것도 역시 7원 절구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거는 좀 약간 맞지 않는 구속도 있는데 이거는 모음이 아니라 자음으로 맞춰서 거기 보면 자 모음 또는 자음 맞춰 나오겠지. 거기 첫 번째 일구는 빈 니은 들어가 있지. 에? 니은. 그 다음에 입구에 륜 니은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 사구에 인 니은 들어가 있지. 아,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맞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오늘 맞췄죠. 황현의 작품도.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소위 그 한일합방이 있어 없어요. 한일합방이 당하자 결국 이 황윤이라는 사람이 소위 자살하기 전에 이 시를 짓고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그 불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는 나라가 다 망했다. 한일합방 이후에 그 원통함을 결국 주체하지 못하고 자결한 사람이 누구다 다치 황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네. 무궁화 온 세상 미출적 무궁화 온 세상. 이 무궁화 온 세상 뭐지?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지. 그래서 무궁화 온 세상 우리나라를 가르치지. 우리나라가 이제 망해버렸다. 가을 덮보라네 책 덮고 지난 가을 생나니 인간 세상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오히려 관련된 한자성어 식잔우화 시작. 식자우화요. 결국 모르면 그냥 나라가 망했다 뭐했다 그냥 하루 먹고 먹고 사는 것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왕이 되는지 상관없지. 하지만
오히려 아는 사람들은 뭐다? 이 나라 운명을 생각하니까 아, 상당히 안타깝고 또한 뭐 한다 그렇지? 자기 자신으로서의 또 부끄럼도 있었겠지. 그렇죠? 지식인으로서. 식자호환 시작. 식자호환. 식자호환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에 닿지? 맥수지타 시작. 맥수지타. 거기에서 누군가 온 세상이 망해버려서 그 부분에 밑줄 치놓고 한자 선을 물어봤다면 맥수지타. 무슨 지타? 맥수지타 누가 관련돼? 알겠지? 맥수지타. 그러나 뭔만 갖고 이긴다면 인간 세상에 그걸 아는 사람도 못하게 어렵다 있지? 이걸 갖고 이긴다면 식자 우환이다. 알겠죠? 이렇게도 이해가 쉽습니다. 오히려 아는 자가 근심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으로서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식자 우환과 같은 말의 속담은 아는 것이 병이다. 시작. 아는 것이 병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몰랐다면 자결하지도 않았겠지. 그렇지? 그 수치를 몰랐다면 자결하지도 않았겠지. 아니까 자결한 거야. 이해되겠어요? 절명시 황현의 작품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합시다. 이 작품이 잘 나올 수 있는 262페이지. 262페이지에 정약용의 보리타작 시작. 정약용의 보리타작. 자, 이 정약용의 보리타작은 앞서 배웠던 한시와 형태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앞서 배웠던 것은 대체적으로 4구 아니면 몇 구로 되어 있다? 8구로 되어 있지. 그런데 이 정약용의 보리타작은 몇 구로 되어 있어요? 한번 세워봐. 몇 구로 되어 있어요? 12구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 아까도 얘기했다면 절구는 4줄로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율씨는 8줄로 되어 있지. 근데 이건 12줄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한시 형태에서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야. 한시 형태에서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조선시라고 그래. 조선시. 정약용이 조선시 선언이 우리도 우리만의 예? 우리만의 어떤 시형을 갖자. 그래서 정약용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2줄의 바로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시 형태를 갖다 만들어낸 거야. 이것을 소위 뭐라고 하냐면 조선시라고 그래. 시작. 조선시 선언. 조선시 선언 이후에 12줄의 한시를 썼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뭐다? 제 보리 타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잘 정리해도 돼. 자,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봅니다. 자, 새로 걸러낸 막걸리 빛처럼 뿌옇고 큰 사물에 보리밥의 높이가 한자로세. 밥을 먹자 도리깨를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걸린 두 어깨. 밑줄 자. 검게 걸린 두 어깨. 검게 걸린 두 어깨가 뭐 있어요? 햇볕을 받아 번쩍이네. 응해야 술래며 발맞춰 두드리니 순식간에 보리 나날들이 마당 안에 가득하네. 주부하는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지고 단지 보이는 것이 지붕 위에 보리 티끌 뿐이로다. 그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이게 가장 대표님이 말하자면 하죠. 마음의 뭐가 되지 않아서 노예가 되지 않았다. 그만큼 즐거우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 공부가 마음의 노예가 됐습니까? 아 힘들어. 아 죽겠네. 언제 끝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수업이 재미있을 리 있을 리 없어. 재미있을 리가 없겠죠. 따분하고 지루하고 네? 또 그럴 수밖에 없다. 뭐가 또 부족하면? 목표의식도 부족하면 또 따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국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즐김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마음에 뭐가 되지 않는다. 나같이 응. 종속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낙원이 먼 곳에 있다. 낙원 동그라미.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 무엇하려고? 벼슬길. 벼슬길 동그라미. 이 낙원과 벼슬길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 이 낙원은 어디죠? 지금 시적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죠. 바로 농촌이죠. 농촌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 낙원으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벼슬길은 결국 그 낙원, 농촌과 서로 대립되는 관계. 정리됐나요? 이렇게 마음이 풍요로운 곳에 나는 뭐하고 싶다? 살고 싶다는 얘기야. 그죠?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를 갖다 누르고 올라가고, 알겠죠? 짓밟히고 그런 관계에 살아가는 것이 벼슬길이었다면 나는 이 마음의 건강을 갖고 살아가는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적어도 정약용은 농촌을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리됐나요?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결국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농촌에 있어서의 그런 생활, 농민들의 그런 보리타작한 어떤 모습들, 이 모습이 아 이거 얼마나 저렇게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에? 얼마나 가난할까 이런 걱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촌에 건강한 삶을 갖다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검게 걸린 두 어깨는 고생의 모습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건강한 농민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건강한 농민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큰 사벌에 보리밥이 있지? 보리밥이라는 것은 그 농민들의 마음적으로나마 넉넉함을 갖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넉넉함. 정신적 넉넉함. 그리고 검게 걸린 두 어깨는 건강함. 기억이 됐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포르타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포르타적은 기존의 한시 형태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몇 줄로 되어 있다? 12줄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정약용이 조선시 선언 이후에 지은 작품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한시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시라는 것도 역시 더러 시험에 출제되고 되어 있고, 최근에도 보면 이런 한시가 지역 인재 시험에도 나왔고,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보통 몇 구로 되어 있다는 점, 5원 절구 또는 7원 절구. 두 배가 되면 5원 율시, 7원 율시가 된다. 지역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분법. 있지? 그 아분법도 맞출 수 있으니까, 보통 5원 절구는 2구와 4구, 7원 절구는 1, 2, 4. 율시일 경우는 대출로 2, 4, 6, 8. 알겠지? 7원 절구일 경우는 1, 2, 4, 6, 8. 이렇게 해서 오늘 맞춘다는 것. 보통 모음 아니면 받침을 가지고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규칙이 있어야 어떻게 돼? 적을 때 시어 선택에 내용이 부합되면서 시어를 선택하는 어떤 규칙으로서 상당히 좀 생각을 해야 되네. 해야 되겠지? 그래서 한시는 주로요, 지배계층에 의해서 주로 지어졌다는 점. 뭔가 지식인층에서나 이룰 수 있지. 일반 하층급에서는 이룰 수 없었겠죠. 뭐 그런 점에서 이 한시는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몇 면이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장르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와서 한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니까 한시에 대한 것들, 적어도 우리 교재 속에 나와 있는 한시만큼이라도 숙지해 둬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고전 문학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한 시간 정도에 있어서는 그 뒤에 불옥과 관련해서, 뭐 관련해서 다시 불옥. 지난번에 우리가 훈민정음 제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었죠?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전 문법과 관련해서, 고전 문법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잠시 쉬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